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간만에 광고 음악, 광고 성향이 있는 뮤직비디오를 가지고 잠시 돌아온 썬퉁 MTP. 예, 베트남 최고의 인기 가수죠. 썬퉁 MTP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썬퉁 MTP에 대한 반응 영상을 찍는 게 매우 매우 오랜만입니다. 그만큼 자주 새로운 음악을 들고 컴백하는 가수는 아니죠. 사실 베트남도 그렇고 뭐 어느 나라든 거물급 아티스트들은 새로운 앨범을 들고 오는 그 공백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광고 음악이라고 하기에는 퀄리티가 너무 좋고 제가 좋아하는 취향이랑 좀 부합하는 느낌이 있어서 반응 영상을 찍게 됐어요. 썬퉁 MTP는 음악 전체적인 음악이 웬만하면 흑인 음악을 기반으로 하는 음악을 만듭니다. 뭐 힙합, R&B를 주로 기반으로 하고 있죠. 자, 이번에 썬퉁 MTP가 젤지 클럽을 갖고 왔습니다. 그것도 광고 음악에 젤지 클럽을 사용한 거는 아, 이건 좀 느낌이 색다른 것 같아요. 이거 그 크레딧 카드 광고 같은데 이게 뭐 MBJCB 같은 금융회사랑 콜라보한 광고입니다. 이 뮤직비디오 제목이 Be The Sky라는 뮤직비디오인데 이게 짧거든요? 1분 4분짜리 뮤직비디오인데 짧지만 굉장히 강렬한 임팩트가 있습니다. 젤지 클럽이라. 또 베트남에서 젤지 클럽 음악을 듣는 거는 색다른 느낌이 있죠? 생각해보니까 뭐 트랩도 듣고 드릴 음악도 듣고 뭐 여러가지 힙합과 관련된 다양한 장르들의 베트남 흑인 음악을 들었는데 젤지 클럽은 24K 라이디오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곡의 바이브가 굉장히 희망차고 좋습니다. 광고 음악답게. 지금부터는 썬퉁 MTP의 Be The Sky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Ah, 근데 광고 음악도 이렇게 뮤직비디오를 멋있게 만든다는 게 좀 대단한 것 같아. 저는 이게 사실 광고 음악이라고 생각하기에는 퀄리티가 너무 좋은 것 같다고 생각되거든요. 야, 어쨌든 베트남에서 최고의 가수도 젤지 클럽을 쓰는 거는 좀 놀라운 일인 것 같아. 와, 근데 목소리가 약간 허스키하면서도 좀 독특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또 젤지 클럽 기반으로 들으니까 느낌이 다르네. 오, 와, 지금 뭐 드럼 소스라든가 악기 소스는 사실 막 드릴에서 쓰이는 드럼 소스들도 있거든요. 야, 이런 거를 광고 음악으로 쓴다고? 오. 좋다. 오, 너무 순식간에 뮤직비디오가 끝났네요. 1분 4초짜리 영상인데 새 음악이 언제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젤지클럽 같은 스타일 갖고 오면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 그동안 썬퉁 MTP의 또 다른 형제인 모노에 대한 리액션 영상을 많이 찍어서 썬퉁 MTP에 대한 언급을 많이 안 했죠. 예, 새로운 음악을 안 갖고 오기도 했고. 그런데 이렇게 광고 음악으로 돌아왔는데도 음악이 상당히 좋습니다. 한국의 광고 음악은 대중적으로 만든 느낌이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박재범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바이브로 곡은 못 만들 거예요. 재능이 없어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광고를 의뢰하는 회사에서 어려운 음악을 싫어할 거예요. 근데 저는 금융회사 광고 음악에 젤지 클럽 들어가는 거는 처음 보거든요. 아, 그만큼 멋있네. 광고 음악도 참 이렇게 만들면 기억에 많이 남고 좋을 텐데 말이죠.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